여기야? 어 여기야 형. 우리 집 근사하지? 그만. 어때? 야 게임 방금 어, 형 진짜 오늘 레벨 다여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철집이라는 거를 진짜 한번 느껴봤었어야 됐어 이거 진짜 어. 맞아 이게 얼마나 진짜 쉽게 접근할 진짜 접할 수 없는 곳이야 형 6일차인데 어. 게임 방금 들어왔는데 바로 금수저씨 와 진짜 아빠가 이거니 아 진짜 형은 아 좋구요 금수저 부럽다 아 그러면 일단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어 안으로 들어오시고 렉이 있으니까 조심해 멈췄어 문 닫아 아 여기 렉이 좀 심해 맞아 이제 출발할까? 가자 어. 나오세요 갑시다 어디로 가? 아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북쪽 탐험 나 이거 문 닫고 오고 저기 그 잠깐 왜 저 뭐해 저기서 저기 야. 그 을지님 을지 가정부님 예, 집 관리 좀 그 어 잘하시고요 예 어, 무슨 일 있으시면 스카이프 꼭 하세요 어 혹시라도 그 뭐 어, 집 안에 있는 거 망치지 마시고 당신 연봉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이거 안돼 어. 똑바로 해 그러니까. 하비스가 되세요 그리고 내 올 때 메로나 그러니까. 본인 나가면서 뭘 올 때 메로나 자 우리 이제 북쪽으로 떠납시다 사방아 랩터 타라 누가 랩터 타라 난 뛰어? 아니다 이거 레벨 낮은 사람이 타는 게 낫겠다 레벨 낮은 사람이 같이 타 아니 이거 혼자밖에 안 돼요 덩치도 큰데 좀 등 좀 넓은 것 같은데 등짝 좀 그리고 공룡은 왜 혼자 탈까 그니까 좀 꼬리에 머리에도 탈 수 있겠고 목에도 탈 수 있겠는데 저 볼 두 개 그러니까. 잡고 가면 되겠다 그니까 근데 문 좀 닫아봐 문 좀 내가 닫게 오 뭐야 문 닫은 거야? 어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랩터 타고 한 명 어 그러니까. 랩터 타고 내가 타야 되겠다 아무도 안 타네 니가 타 난 어차피 그 이석 빨라가지고 그리고 깽크 형은 무조건 뛰어 형은 신참이니까 맞아 야 뛰어 아 나 매체 근데 이게요 이게 웬만하면 태워주는데 없어서 그래지 공룡이 형 그리고 뭐 아, 형은 파밍이잖아 역할이 맞아 야, 곡괭이도 주고 줘 뭐 그래 아 그런 건 줘야지 지금 곡괭이가 그런 거는 줘 그런 거는 철곡괭이 필요 없잖아 돌도끼랑 돌곡괭이 좀 돼 그 신참은 팔꿈치로 계세요 팔꿈치로 곡괭이 말고 피가 다 죽어 잠깐 나 그런 걸로 캐는 건 좋아 캐는 건 좋은데 죽어 일단 죽는 건 재당당이기 때문에 캐릭터 손실을 얻기 위해 저 정갈 안장을 못 만들어요 정갈 안장을 정갈 안장은 안 배워서 나 정갈 한 마리 꼬시고 싶었는데 가자 정갈 너무 무섭다 걸어오는 소리 정갈이 그 사람이랑 싸울 때 정갈한테 맞으면 기절해서 그게 좋더라 야 근데 저는 집 같은 거 쳐도 나와? 뭘 쳐? 안 나 저 집은 치면 부러지는 거라서 안 나와 치면 사람이 나오겠지 재료 대신 참네 다 들어가려고 여기다가 어차피 나무 집은 돌도끼리 안 부러지니까 안 부러져 아 그래? 집을 채취하려고 그랬는데 아, 집에 우리 가스밸브 잠갔나? 아 가정부 레이디 있잖아 아 맞다 가정부 아 그래 그러네 아 예, 가정부 있지 예. 아 잊어먹어 부자 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 야동 휴지통에 넣어놨나? 어, 무졌다 예, 위로 가? 잠깐 나 나무 좀 깨고 갈게 일단 북쪽으로 한참 가야 되니까 일로 북쪽으로 왜 가는 거야? 우리가 남쪽이랑 북쪽이랑 나오는 공룡이 달라 맞아 어 시조새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야 지금 티라노는 저희 가정부가 나중에 도전해줄 거예요 맞아 아마 갔다 오면 하고 있겠지? 솔진님 오늘 뭐지? 10시에 나가신다는데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신가? 아니 괜찮아 내일 오전부터 들어오신대 아 그래? 어. 그럼 그때 어. 나랑 같이 어. 아니 그 혼자 하실 거야 잠깐만! 맞아 왜 선두 정지 왜 나 니네 잃어버렸어 내 걸려서 아 잠깐
저기요. 아, 그 신참이 그 힘들어 죽겠네 진짜. 왜 이래 지금? 아니 어디 아니 어디가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잃어버릴 때가 어디 있어? 이거 얼마나 왔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들어가면. 아 밑에 슥슥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 밖으로 아, 그런 거야? 밖으로. 아, 약간 내 캐릭터에 위협 같지 않나? 아 뭐야 왜 때려? 왜 나를 때려 이 자식들이 죽였어? 아 걔네들 죽여 걔네들 죽여. 오요. 병원 레벨업 해라 레벨업 풀뿌리 레벨업. 오요. 두박이 죽네 그냥. 너는 왜 옆에 있어? 옆에 있으니까 목격자. 을. 저기다. 목격자 아, 인재로 죽여. 완전. 파티원은 좀 멀리 있어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초록색 이런 거 볼 텐데. 맞아. 약간 그 멀어질수록 작아지면서 점점 안 보여. 아 이거 오셨다. 어디? 예스 왔어. 갑시다. 아 고기 많이 먹었다. 가자. 이거 먹는 거야? 응, 이거 먹어도 돼. 가자. 잠깐 일단 기본적인 것도 곡괭이랑 그 캡불 주고. 약간 그 패지 주는 할아버지 같다. 이거 아이템 이거 곡괭이랑. 오예예예예예예. 이거 횃불. 오예예예예. 오케이. 고. 가자. 아 쓰레기 주우면서 가야지. 아 난 이게 나 이 푸는 게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요거. 뒤에 쪽 뒤에 쪽을 한 짝이나 붙였다. 아 침 뱉는 애. 됐다 기절시켰어. 갑시다. 지금은 죽을 거 없고 그냥 가. 그냥 달린 다음에 나중에 주워 나중에. 맞아. 어, 일단 북쪽까지 가야 돼. 이런 이 시간으로 그렇게. 가면 너무 늦으니까. 네, 금방 갑시다 일단. 따르다. 어떻게 사람보다 느리지? 수영하는 거니까 걸어가네 그냥. 가자. 원래 고등학생이면 이쯤 되면 야자 시간에 축구 보고 있었을 텐데. 그 다들 그 고등학생 시절 다 10년 넘지 않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닌가? 고1이 나랑 뛰도 갈걸? 아 졌다 진짜 저요. 졌다. 국민학교 출신인가? 들어갔을 땐 국민학교인데 나올 땐 초등학교였지. 어 나도 그랬는데. 아, 와. 나는 저의 난 그렇지 않았어. 우와. 난 그렇지 않았어. 난 아직 새 피가 흐르고 있어 내 몸에. 썩어가고 있지 않아 피가. 웃기지 마. 너도 우리랑 동급이야. 아 그렇지. 어디서 혼자 피해갈려? 어디서야? 다 아재들끼리. 어? 내 피는 아직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일단 북쪽으로 가는 길에 예. 뭐야? 북쪽으로 가면 뭐 있지 루냐? 흑시오랑 시조새랑 만모스. 시조새? 시조새는 그 뭐야? 그때 우리 막 공격하던 새 있잖아. 홍콩 서버에서. 저기 독수리 같은 거? 그거. 아 걔가 시조새야? 아 나는 형이 독수리라 그래서 독수리인 줄 알았어. 그랬구나. 티라노사우루스가 진화하면 닭이래매. 뭔 소리야? 그렇다는 소문이 있던데. 공룡한테 막 새 털도 있었다고 하고. 오! 아 진짜? 야생의 현장. 그런 설이 많던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치킨이었어? 최근에 그 나온 연구. 그래서 티라노 앞발이 치킨 맛이 난다고. 와 대박이다. 아니 티라노 앞발을 먹어본 사람도 없는데 무슨 DNA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DNA가 비슷하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맛이 비슷하겠지. 와우. 아 맛있겠다. 어 왠지 맞을 것 같다. DNA가 비슷하면 그게 좋으나. 치킨 순차감 좋아? 치킨. 아 이게 뻥이에요? 이 얘기가? 아 뻥이라고. 뻥이에요 그거? 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뻥 쳤잖아 지금. 예? 왜 나한테 뻥이냐고 물어. 아 뻥. 예? 뻥입니까? 다마요. 아 뻥이었어. 뻥입니까? 뻥이라고 말한 게 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뻥일 수도 있잖아요. 왜 저희 먼저 의심합니까? 저희가 그 정도로 신뢰가 없습니까? 맞아 동료인데 동료를 그러니까. 믿어야지. 쓰레기네 이거. 안해 나 안해 탈퇴할래 안해. 저분 최소 우속. 아 나 이제 이 극딜 오진나. 극딜 진짜 와.
어, 나 한마디 자, 했는데 기승전결 만들어버리네. 어. 나 침반 들고 북쪽을 잡고 잡아가겠어. 북쪽으로 가자. 아, 오늘 아침에 잠이 안 와서 기사에 봤는데 저기 누워 있는 아들이 그 학교에서 성적 5위를 하는데 성적이 어, 저 공룡에 사람 있다. 어디? 아이고. 공룡에. 이따 얘기해 봐. 어, 쟤는 뭐야? 어, 잠깐만, 저 티라노냐? 뭐야? 티라노야? 뭐시고 있는?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야. 내가 멈춰. 스탑. 오지 말라고. 스탑. 마중 나온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혹시 그 저희 이웃분 아니세요? 저희가 네. 예전에 안장 드렸던? 네, 맞아요. 아, 그 시조새에 날아가셔서 죽으셨던 분이죠. 어허. 아, 네. 맞네. 아, 그 옥탑방에 가신 분. 아, 예, 맞네. 그 위에서 계신 분이었네. 티라노 디테보소. 어떻게 지금 네, 티라노까지 길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두 명인데. 네. 아, 어? 혼자는 아니고 네, 같이 하던 사람 있잖아요. 아, 예. 그분 잘 안 아, 오신다고 아. 하시던데. 조조님인가? 네. 잘 왔다가 가죠. 빨리 가죠.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티라노 때문에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구나. 오늘은 좀 덜 외로우시겠네요. 네. 아직도 그 위에 거주하세요? 그 위에? 네. 아, 거기다 티라노 키우시려고요? 네, 그러려고요. 거기 파킹이 되나 거기? 파킹이 되나 거기? 누군가가 저희 집에 테러 와가지고 저희 공룡 다 죽였거든요. 예예. 누가 웃는데 계속? 아, 그것 때문에 티라노가 한 시작했다 누구? 씨. 어, 일단은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고. 왜 웃어? 깽그냥 왜 웃어? 무슨 가스 마셨나봐. 밑절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와, 너무 굉장히. 아, 저거 들고 있는 거 맥주 들고 있는 거 같아. 아, 이게 맥주 들고 있는 거 같아서. 칭다운가? 칭다운. 맥주 들고 지금 피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마중 나온 거 같아. 잠깐만, 이분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저기 그 티라노 그 해서 이 주변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줄을 놓으신 게 아닐까. 혹시 근처에 테러하는 분들 뭐 이렇게 중국인들인가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어떤 방송 시청자 같은데. 네네네. 그 뭐더라? 네, 아이디가 피그킹 풍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피그킹 풍. 피그킹 풍? 풍? 아, 넌 누군지 뭔지 알겠다. 그거. 아, 피그킹. 네, 이분하고 네. 네, 이거 이런 분 조심하는 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 송사리님을 터셨다고요, 그분이? 송사리님을 어드민이 터졌다는데? 네, 그 다짜고짜 저 아, 네, 상질하셔가지고. 아, 진짜 어드민. 아이고, 와, 그렇구나. 어드민. 알겠습니다. 네, 아유, 좀 잃을 것도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빨리 철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철집. 네, 알겠습니다. 예, 티라노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도 되죠? 그 얼굴이 안 보이는. 네, 보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조님, 혹시 그 블랙베리 몇 개 들어가요 지금? 블랙베리 몇 개 들어가요 지금? 아, 지금 블랙베리요 지금 100개 있어요. 100개 있다고요? 지금 테이밍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아, 테이밍 수치는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일단. 아, 그 배고프게 한 다음에 올리려고요? 아, 네, 와, 그거 전략적이다, 좋다. 그거 뭐지? 썩은 고기 먹으면 배고픔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 썩은 고기도요? 네, 썩은 고기 먹으면 배고픔 떨어진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거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블랙베리가 많으면 썩은 고기를 먹여서 푸드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블랙베리를 한 방에 먹인대요. 아, 그렇게요? 네, 기절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 썩은 고기 먹으면. 아, 네, 그래서 블랙베리가 많으면 이제 썩은 고기 먹여서 블랙베리 한 방에 먹이고 그다음 이제 그걸 한대요. 와,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저희 가볼게요. 저희 그리고 만약에 살기 힘드시면 저희 네? 앞집으로 꼭 이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꼭 이사 오세요. 어저. 네. 네. 마음 포포대장 이장님인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마음은 빌리지 만들려고. 진심. 진심 여기 완전 피 서운 거 피 서와 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 가지고 맥주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아니 저기 그 저분이 저거야 좀 저분한테 이런 말이 좀 미안한데 저분 아마 티라노 이러실 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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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거 이럴 거 다 이러시고 아마 곧 이제 정신 차리시고 저주를 퍼부으세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서버 자체가 아니 지금 어드민이 털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 같은 어드민. 어드민 진짜 미쳤다니까. 아니 안돼 안돼 그래 욕하면 안돼 운영자님. 서버 운영자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다시 저희는 봐주세요. 서버. 코리아 서버 많이 홍보해드릴게요. 예, 저희 사랑합니다. 진짜 인생 더럽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아야야야야. 그리고 거짓말처럼 복귀할 철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철집 사라지면은 눈물 난다 진짜. 그럼 그냥 나머지 짓고 살 나머지 짓고 그냥. 뭐. 잠깐만 얘는 형 이게 길을 이런 데를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어? 여기가 북쪽이야 북쪽. 아우 힘들어 죽겠네. 가. 걸리겠다 나무에. 가. 이러니까 내 걸려. 그러네. 숲 내 꼬서. 북쪽을 바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이쪽이다! 형 북쪽으로 가는 길에 내 말은 눈형 그거야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가는 북쪽으로 게 가면서 사람들 잡아먹고 놀고 이러자고. 아 근데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우리가 요점은 사람을 잡아먹자. 우리가 원정을 아직까지요. 떠나는 거야 우리 좀 재밌게 좀 해보자고. 깜짝이야 아직까지 여기 남쪽이야. 남쪽 아직까지야. 우리 아직까지 우리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 아 가면서 가도 돼. 가면서 네. 아이 새끼가 죄송해요. 아니야 형한테 한 말이 아니야. 이 새끼가? 아니 아니 자꾸 막아 앞을. 말은 안 가야 되는데. 효인성. 여기까지만 가고 우리가 사람 있는 대로 가고 이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해변가로 가자. 해변가로 가자고요. 해변가가 사람 많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라도 깽클 형 죽이자 그냥. 깽클 형 얼마 못 가. 오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 전갈 개많아. 아 아르마딜로 꼬시고 싶다. 와 저기 싸운다 위에. 저 뭐지? 와 장난 아니다. 와 징그러. 참전하자. 저 그거 다 표범. 잠깐 표범이다. 표범이다. 표범. 우와 어쩐지 하자. 모양이 달랐어. 우와 됐어. 저 여러 번 싸운 거. 야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표범? 이게 흑치올 거 사벤투스인가 뭐 그래. 세 마리. 사벤투스? 사벤투스인가 아마 그럴까. 세이버투스인가? 세이버투스 같은데. 와 검치오라고요? 그래. 미친다. 잠깐만 이 어떻게 얘네 싸워야 되겠다. 싸워야 돼. 죽여.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죽여! 나 얘 잡을 수 있는 거야, 얘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철창만 있으면 우리 무서울 게 없어. 맞아, 철창이 제일 세. 아, 야, 근데 지형이 너무 얘한테 안 좋다. 환경이 지금. 아, 냅쳐. 지형이 너무. 아르마딜로부터 죽여야겠다. 끼꼈다. 나 우리 팀 팅킬 할 거야, 공격 못 하겠어. 나 끼꼈다. 알아서 피해, 어택 들어간다! 어디가? 저기 또 있다. 어제 뭐야 이거? 아 됐다. 아! 왜? 누가 방금 끌려온 거 때렸어? 아 됐다. 어제 아이템 있다. 아 저 얘로 싸우려니까 너무 힘드네. 씨. 언덕에서 싸. 뭐야? 왜? 뭐야? 노상방이요? 네 엄마 죽였어. 꺼져. 거기 뭐야? 꺼져. 와 너무 나빴다. 꺼져. 이씨. 또 따라가. 그렇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아작 날 것 같아. 일로 가자. 여기 길 있네. 근데 여기 뭔가 길 있네. 가보자. 여기 뭐냐? 여기 돌길이 있냐? 그러니까. 등산길 이제 등산길. 여기 개 많은데? 여기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면 되겠다. 자전거 타게? 진짜 익스트림 할 것 같다.
흙검치 흙검치래 흙검치. 와 이거 정상감 정상까지 길이 있는데. 거의 GTA다. 가볼까? 오. 정상까지? 가볼까? 정상에 뭐 있는 뭐야? 뭐야? 아, 아 흙검치 사자 같기도 하고 이거. 아 나 이거 안장만 만들 수 있으면 나 정말 꼬시고 싶은데. 레벨 5짜리 선주사입니다. 꼬시면 좋겠다 형. 여기 근처니까 다음에 와서 꼬시자 한번. 이거 그 마무리 지금 레벨 몇이지? 나? 37. 저 40대면 저 내 몇 대 꼬시지 저거? 아니 근데 꼬셔만 놓으면 나중에 안장 만들면 되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안장을 빼고 자자. 이렇게. 그러면 안장이라도 남아 있잖아. BGM이 왜 나오냐고요? 그럼 왜 채팅하세요? 에에. 아. 다 먹었는데 또 근데 이건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스킬 포인트가 없어서 저 스킬 안 찍었어요. 안장을. 어 뭐야 여기 집 있다. 어디 뭐? 어디 어디? 아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 평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와 누가 여기다 집 지어놨다. 와 잠깐만 경치 뒤진다. 어, TV다 TV TV TV? 얘네들 그건데 짱깨인데. 아 TV 아 깜짝이야. TV라고. 아 얘네 우리 한번 테러했던 애들 아니야? 예 맞아. 아이템 뭐 좀 있어? 없어. 부자. 용서 안 돼 이거. 부자. 용서 못해. 인사해. 부자. 어떻게 부셔요? 손으로 부셔도 돼? 철창으로 부수면 부서져. 오케이. 망가뜨려 버려. 그렇지. 떨어지고. 그렇지. 야무지게. 와 이 경치 봐 여기서 한번 간지 한번 잡자. 와. 야 근데 경치 죽인다. 나 이거 어떻게 가? TV가 타비제이님이라고? 아니지 싶은데. 저기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예? 다시 만들어. TV가 그냥 드립이세요? 아니면 진짜세요? 그러니까 드립이 아닌가? 어. TV라서 타비제이를 드립인 거 아니죠? 아 TV, 드립이죠? 타비제이. 어 그렇게 드립지 않네. 그런 얘기겠지. TN이 살인님인데? 아 저기 안에 용 있지 않을까? 저 용암이 있어 보이는데? 용암 가볼까 절로? 가볼까? 아 저 안에 능선, 용암 갈 수 있겠어 우리가? 저 능선 따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위에 뭐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너무 가파르지 않나? 가보자. 저 힘들긴 한데 가볼까? 아 오른쪽에 능선 따라 올라가면 되겠다. 아니 이거... 잠깐만 저기 누가 갈 때 익룡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누가 아니다 그때 그냥도 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그냥도 돼? 어 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있나요? 형 우리 지도 한번 봐봐. 저희 뭐 있는지.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우리 그 카톡으로 보냈던 주소 아. 지도랑 우리 여기 지금 맵 나오잖아. 그거랑 비교해보자고. 동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동굴? 그냥 동굴. 아 던전이 있대. 그렇겠네. 와 동굴이 하나 있겠네 보니까. 딱 거기 한번 가보고 있네. 싶지 않아? 용암 던전? 그치 거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지금 사람? 동굴 다 거의 다 먹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지. 가자. 야 동굴 한번 쳐들어갑시다. 갑시다. 어? 하자고. 일로 가자. 일로. 북쪽에서 하산으로 바뀐 겁니까? 일로. 저기 갔다가 저기 또 잠깐만 여기로 어떻게 가 얘가? 공룡을 타고 떨어져도 돼. 공룡을 타고 떨어져도 돼. 저분 죽은. 아니야 공룡을 타고 떨어져도 돼. 그냥 데미지 안 받거든. 아 진짜? 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그냥 씬을 넣어서 우리는 씬을 넣어. 이제 너 있게 나 누구나. 됐다. 우리는 씬으로 사람을 근데 얘는 점프가 안 돼. 어 점프 안 되겠네. 익룡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저기요? 익룡 아니면 못 가요? JJ 갈비님? 아 근데 익룡 아니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능선 타면 잠시 미친다. 나 끼었어. 안 돼. 나 끼었어. 우리 길을 잘못 택한 것 같아. 잠깐만 근처에 돌 부숴줄게. 아 부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나 끼었다. 끼었다.